더블 점프. 오. 아. 저런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있네. 아이 미친. 야 이런 힐링 게임에서 미션 해파리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먹기 미션 뭐야? 아이 씨발 이거 힐링 게임이라고. 해볼만한데? 딱 한 번만 도전하겠어. 나 더블 점프 없어요. 아직 오볼이 하나 부족해. 내 모자가 탐난다네. 저기 시어도어가 있네. 어서 가서 뭘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허밍베르크 열쇠. 부러진 사다리 옆에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0만원? 아마 씨앗 50개에 7천원, 옥수수 씨앗 50개에 6천원? 순무 씨앗 5천원? 석회암 14,000원? 단풍나무 원목 13,000원?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말도 안 돼! 내가 이 상인 녀석을 손봐주지 준비됐어? 어. 가운데 손가락은 너 같은 놈한테 쓰라고 달린 거야. 여기 이 친구가 새로운 영혼직이야. 초보자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내 사기는 안 먹힌다고. 내 사업 관행은 꽤 공정하다는 걸 보장해. 경고야 이 모략가 족제비놈아. 이런 행동은 1초도 더 참아줄 수 없어. 속임수도 협잡질도 그만두시지. 공정한 가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 거짓말은 당장 집어치워. 부탁이니까 나 좀 그만 혼내래. 네 친구가 고약한 상인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던데 너희 둘이라면 윗동네 크루의 멤버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 너도 올라오고 싶지 않니?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거짓말 아니야. 이 위는 꽤 신난다고. 그래 최고들만 이 위에 모여있지. 그래도 너무 흥분하진 마. 어떤 바보가 사다리를 부셨거든. 인간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이 점프해야 올라올 수 있어. 아니면 저 집에 있는 계단을 써도 돼. 하지만 또 다른 바보가 열쇠를 잃어버렸지. 아무튼 나중에 봐. 자 다시 한번 가격을 보지. 5,000원! 뭐야 씨발 엄청 합리적이게 변했잖아. 아니 씨발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불렸네 이거. 잠깐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인벤토리를 어떻게 보지? 인벤토리 알. 어? 뭐야? 글림병이라는 게 있었네? 스텔라의 선실을 무는 열쇠. 오볼 헌신발, 오래된 카페. 출신이 고매한 정교한 보석 판매하세요. 당근 씨앗 3개, 아마 씨앗 2개, 옥수수 씨앗 1개. 빈병 유리로 재련도 할 수 있다네요. 야 그러면은 우리 씨앗을 아마랑 옥수수는 아마 8, 옥수수 9. 잠깐만 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잠깐만 아마 8. 아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아 그만 사야겠다 이거 씨발.
응? 내 아이템 줘, 사줘. 야, 내 아이템 사줘. 그 목걸이 같은 거 왜 안 사주는데? 뭐야? 여기가 아닌가 봐. 아씨. 뭔가 씨앗 괜히 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응? 나한테 말 거네? 네가 필요한 걸 전부 갖고 있다면 나도 작별을 구할게. 원하는 만큼 여기 머물러도 좋아. 부두에서 만나. 아, 같이 가. 나도 끝났어. 볼일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나랑의 작별이 아니라 이제 진 배로 돌아간다는 소리인 것 같아. 나도 가야지 뭐. 내가 먼저 가야지. 다 잘하는지 봅시다. 어? 이거 내일이... 어? 뭐야? 오! 오! 좋은데? 그러게요. 커피랑 옥수수랑 같이 자라나봐. 요리해야겠다. 어? 요리도 빠르네? 나쁘지 않네. 어? 아야 병! 아! 아니 아니야 그 미안! 아유 씨발 이거! 아 그냥 옥수수가 나오네? 아니 근데 커피를 오븐에 구우면 커피가 나오진 않겠지? 아... 그러, 나오네? 귀여워. 갑시다. 개 이뻐. 배가 너무 흉물이라고요? 아, 말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야, 너 커피 한 잔 해. 기분 어때? 오, 많이 좋아졌어. 최근에 포옹을 받음? 포옹해줄게. 또 나댔네 내가. 갑시다. 괴짝 얻고 해파리 지나서 알버트한테 가서 배 업그레이드 하... 탐내지마. 나한테 물어보지만 말아달라고? 나보다 스승을 찾아야 할 거야.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네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둘이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게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넌 영혼직이잖아. 영혼직이라면 영혼을 찾아야지. 그래 맞아.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라도 그들이 마지막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어서 가봐. 항해하자. 뭐 맞아, 나 영혼직이야. 강렬한 목걸이 뭐야? 나 설레. 강렬한 목걸이 설레. 갑시다. 어디 있다는 거지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긴가 보다. 그지만 여기는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이는데? 번개가 등병이면 아까 뭐 짓는 거에 필요한 건데 이거? 이거 먼저. 나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아씨, 물 달라고? 번개 옆에 버스 같이 생긴 건 뭔가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가봐야죠. 한 번만 도전할 거야. 아, 근데 다 먹는 게 가능할까? 아, 이 배치가 맞을까? 후회하지 않겠지? 쪼르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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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저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여기다 지은 사람 처음 봤다고요? 다행이다. 똑같은 플레이 보여줄 순 없지. 약간의 효율을 추가해볼까? 어,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꺼져. 어, 그래. 예, 들어가. 어, 꺼져.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아아, 잠깐만. 아아아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실패.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야, 이 배보다 높게 가는 걸 어떻게 먹어? 야, 이걸 어떻게 먹어? 너 어떻게 먹니? 아씨, 아씨, 아, 2단 점프야. 2단 점프 갖고 싶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네? 더 있네? 더 있네? 더 있네? 일로 와줄래? 일로 와줄래? 일로 와줄래?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더 와?
난 저걸 다 먹어야 힐링이 되는 사람이야. 아무 일도 없던 척. 요, 라즈베리는 좀 오래 걸리네. 실패. 미션 실패. 좋아, 다시 힐링 게임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아싸리 여기로 온 김에 이거 먹고 알버트 들렸다가 여기로 갑시다. 그게 맞죠? 이거 다 자란 것 같은데요? 요. 낚시해 줄까요? 잠시만요. 물 주고. 밭을 늘릴 수 있으면 하나 늘려 볼까? 기다려봐. 아, 단풍나무가 없네. 단풍나무가 없네. 벌목하러 가야겠네. 한 마리만. 오케이, 빛나는 것도 하나 있다. 오, 아, 씨앗을 괜히 샀나봐. 그지? 아, 나 섣불렀다. 아, 씨앗을 괜히 샀어. 섣불렀어. 아,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었는데. 와, 이거 아직도 요리 안 됐어? 되게 오래 걸리네. 저 베리 근데 구워봤자 아, 설마 파이가 되나 저거? 잼? 잼이 되려나? 물고기는 청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저기요. 예? 누구세요? 아! 뭐예요? 예. 예. 프랜시스요? 이동상인? 물건이라면 뭐든지 환영한다? 아! 오, 그럼요. 1,000원이 난다고? 350원, 650원? 와우. 빛나는 젤리를 80원에 사주신다고요?
오! 아니 잠깐만 뭐야? 어? 요리를 구매. 아, 내가 판 걸 2,000원에 파신다고요? 정원에 심으면 무언가로 변할 거예요. 좋은 게 나와야 할 텐데요. 아, 이것도 궁금해서 못 참지. 하나 산다. 심부름. 일일 퀘스트인데 없네요. 아직은. 원래 애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필요할 때마다 이 근방에 이 프랜시스를 근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아, 조개도 좀 팔자고. 조개? 아, 됐어. 이거 안 팔아도 돼. 수고.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가세요. 가. 뭐지?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방금 팝콘 공장에서 직원을 해고했대. 근면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콘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군. 아씨, 아 당했다. 아! 아, 콘테스트 당했다. 씨발. 단풍나무 널빤지랑 리넨실 번개가 든 병 없어. 미안. 이거 하나 짓고 배 크기를 지금 키울 필요가 있을지요. 와우. 왔을 때 하자. 돈도 있는데. 보자 얼마나 커졌는지. 오오 커졌어요. 커졌어요. 요. 오, 뭐야 맛있어 보여. 응? 더 위로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잠깐만. 진짜? 이해된다고? 미관이래. 아, 아니죠. 제가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에휴, 저를 뭘로 하시고 지금. 저도 미관을 꽤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자, 한동안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 전투 모드일 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신 모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내 배 커진 거 좋다. 난 돈이 그렇게 예쁘더라? 어, 맞아, 돈 예쁘긴 해. 나도 나중에 현찰을 좀 뽑아가지고 현찰을 집에 좀 둘까봐. 볼 때마다 이쁠 것 같아. 와우. 여행 가자. 어? 이게 뭐야? 이동상이.. 아 얘가 표시가 되는구나 맵에. 그럼 이런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네? 어? 물 줘야 돼. 옥수수가 좀 빨리 자란다. 새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용광로랑 제재소, 그다음에 배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재료가 없어가지고 어? 뭐야? 뻐정이다. 뒤져버린 뻐정인데요? 여긴 뭘 하는 곳일까? 뭐가 오나? 나중에 나중인가 보다, 그럼. 맵에 찍히나? 맵에 찍히지도 않았네. 갑시다. 뭔가 빠른 이동인가 보다. 어, 여기 아래랑 저기 위에랑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맵마다 빠른 이동 구간이 있나 봐요. 과일을 안 먹어? 아, 그래, 그래. 팝콘이나 처먹지, 그래. 그려, 그려. 기분은 어때? 안아줄까? 기분 좋아졌네. 형, 저도 안아주세요. 오른쪽 뺨 딱대. 저 사슴 뭔데 저기서 놀고 먹고 있냐고? 나도 몰라. 낚시해야겠다. 근데 배틀로 실전다고 돼있지 않나요? 지금 배틀이 없어요. 재료 모으러 가야됩니다. 내가 볼땐 아직 내가 뭔가 그 진행도에 비해서 연계 많아서 저 사슴이 좀 당황하고 있는 듯한 느낌? 어, 이 새끼가 아직 이걸 하면 안되는데 지금 지 멋대로 지금 파밍해가지고 지금 열어가지고 좀 약간 당황한 느낌?
왔다. 내 아이템. 크으, 빛나는 아이템. 목걸이. 아, 까비. 어, 왔어. 귀중한 목걸이야. 나이스. 나쁘지 않았다. 가자 이제. 퀘스트 지역으로 갑시다. 여기거든요. 아, 아, 저 위에 해파리. 아, 나중에. 아, 나중. 아, 이거 진짜 게임 미친. 아, 게임 이거. 아, 사람 파밍 욕심나게 만드네. 아. 아, 해파리. 아니야. 그래도 퀘스트를 진행해야지. 그래. 퀘스트 진행하자. 뭐가 왔나 본데? 비 온다. 왜 들어가는 거지? 나도 들어갈래. 나도 비 맞기 싫어. 고양이는 비 맞으면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네. 잠깐만, 나 생각해보니까 있잖아. 안에 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비 오는 곳에선 다른 건 아끼지 않겠냐고? 해보자. 도중에 맑아지면 어떡하지? 나갈 때 잡아보지 뭐. 나갈 때 잡으면 돼. 바르켄스하임 후미 발견. 어? 이번에 쟤는 안 가네? 나만 가? 나 말고 나물 자르러 온 사람이 또 있나 본데? 여기 참나무 주나? 단풍나무네? 똑바로 힘줘. 쟤 뭐야? 어이, 씨발 내가 할 말이야 임마. 잘 됐어? 여기 있었구나. 들어봐. 내가 그 연못에 방금 레몬을 떨어뜨렸어. 손가락이 온통 끈적거렸거든. 미끄러진 거지. 왜냐고? 좋은 질문이야. 종일 맛있는 베리를 먹었거든. 내 손을 좀 봐. 실험을 하고 있었어. 이 야생 열매에 약간의 새콤함을 더하고 싶었거든. 이제 반전이 없는 평범한 베리가 되겠어. 뭔가 하지 않는 한 말이야. 레몬은 저 아래에 있어. 물속에. 내가 직접 가도 되지만 내 손길이 필요한 과육이 있어서 말이야. 아, 알았어. 이 정도쯤이야. 오케이, 오늘 요리할 때 쓰면 되겠다. 아, 뭐야. 수고링. 이 레몬은 제작진이 맛있게 먹을게. 더블 점프 수고링? 아이씨.
티슈 같은 걸 찾아야 돼? 이 섬은 음식이 다 떨어졌어. 내 배는 항상 텅 비어있지. 내가 네 배에 승선해서 일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요리, 낚시, 건축... 어? 양념과 도구는 없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래! 식충이가 늘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저 위에 그림자가 원래의 모습 약간 두꺼비인가봐요. 그죠? 우리 배로 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했거든? 뭐 두꺼비 같은 앤가봐. 와, 이 배 정말 멋진데 깜짝 놀라게 해줄게 개구쟁이 친구야. 와 씨발 두꺼비야. 와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잖아. 두꺼비로 변할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왜 미친놈처럼 뛰어가는 거지? 왜 저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시마스터 2000이잖아? 움직이는 걸 본 적은 없어. 분명 가장 큼직하고 빛나는 생선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계속 쓰레기만 낚은 것 같네? 아니 바다마스터 2000. 그래서 자꾸 같은 물고기만 잡힌 거구나. 보자 한번. 와! 뭔가 더 찌꺼기가 된 것 같은. 뭐지? 이제 막 줄 관리를 해줘야 돼. 아, 오징어? 얘야. 어. 궁금해서 이미 시도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물이 정말 짜. 여 오볼 나이. 이 근데 죄송한데요. 거의 우리 집인데요. 예. 뭘 다 해준다 얘. 이제 배에 고급 옵션이 생겼구나. 안전하게 여행을 해야 하고 바다에 있는 위험한 곳에서는 얼진도 하지 말아야 돼. 지도를 사용 중일 땐 안전 항해 모드를 톡을 하면 된다고. 걱정할 건 없어.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니야. 엔진이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여러 목적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오! 이야! 안전 항해 모드? 이야! 이렇게 키면은 알아서 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오보를 두 개 모았구나. 어? 그 괜찮으세요? 이렇게 같이 지내셔도? 아 씨발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아 배고파서. 아 예. 아 왜요? 왜? 너는 먹니? 난 먹을 게 좋아. 아, 이 새끼 호감이네. 아예 호감이네. 포옹해줘야겠다. 완전 호감인데 얘?
선호 전부. 아 이게 기분에 따라서 목재를 수확하고 널빤지를 만들고 그러는 게 있네요. 아 이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유가 있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배틀을 사용하고. 아 오 이게 나름 게임이 되게 괜찮은데? 이유가 있잖아. 밤이니까 낚시를 한번 갑시다. 아직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네, 시마스터 2000 고치기도 했으니까. 아, 내일 가는 걸로. 저기만 넘어갔으면 그건데. 해역인 것 같은데 아깝네. 일어나세요. 아직은 괜찮죠 기분? 근데 나는 저 최근에 포옹을 받음이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아 진짜 얘는 계속 배고프네. 근데 어지럽네 좀. 낚시 가자. 말 걸지 마 지금 바빠. 고등어. 이야. 고등어. 아, 되게 신경 쓰인다 이거. 느낌표. 점잖은 사람이라면 친구가 벼락에 맞도록 하진 않겠지. 하지만 난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너에겐 에버라이트가 있잖아. 그게 널 지켜줄 거야. 불티를 통해 어딘가에 번개가 칠지 알 수 있어. 그곳으로 서둘러 다녀가. 깜빡할 뻔했네. 혹시 빈병 있니? 빈병을 갖고 벼락을 맞으면 병에 벼락을 담을 수 있어. 아, 나 벼락 맞는 날이었어? 벼락 맞을 놈이었네 오늘. 오. 야, 돈도 벌고 벼락도 맞고 좋다. 좋은데? 아! 큰 벼락! 큰 벼락! 맞았어? 아! 아! 나 못 맞은 거야? 큰 벼락? 너무 아쉽다. 어! 큰 벼락! 큰 벼락! 아 씨발. 됐나? 끝이야?
오케이. 병을 다 썼네요. 아, 이거 재밌다. 야, 게임 재밌다, 이거. 그냥 힐링 게임 아니네. 재밌다. 밭을 하나 늘리자. 어? 근데 이거는 정원이네? 잠깐만. 밭이 아니라 정원이네? 밭도 하나 늘리고 정원도 하나 만들까? 어차피 40개잖아, 그지? 나무 40개니까 밭 두 개랑 정원 하나 이렇게 가자. 오늘은 낚시하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요리도 해준다고 적혀있던데. 호호호호. 야, 이거 뭔가 강하다. 이 새끼 뭔가 있어? 심상치 않아? 큰 거 온다. 장어. 장어. 요리해볼까요? 너 배고프니 혹시? 아니네. 배 위에 건물을 수리함, 목재를 수확함, 널빤지를 만듦. 이건 아마 뭐 제재소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나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차피 그러면은 비오는 구역에 오는 이유가 저거 파밍하러 오는 거니까 나갑시다 이제. 나가고 그거 하러 갑시다. 나 여기에 모스슈타인에다가 그거 하러 가자. 어? 안, 여, 허밍베르크였나? 그래, 성소가 여깄네. 여기다 여기. 그러네 그러네, 여기 가야겠네. 갑시다. 나 이거 2단 점프 열러 가야지. 가는 길에 뭐 열매 심고. 정원은 아까 그 이상 기묘한 씨앗 해봅시다. 이거 기묘한 씨앗, 순모 씨앗, 당근 씨앗 좋다. 딱 마을 도착했다. 시간 분배 좋았다. 이거 다 잘한 거 아님요? 건 모르겠고 저 고양이의 존재만으로 부일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사냐 너? 또 내 방송 보고 게임 사냐 또? 이걸 또 사네. 장어를 구워 봅시다. 와, 나 배 진짜 커. 근데 장난 아니야. 맞아, 음식 그림이 되게 맛있게 생겼어. 여기죠? 이러면 이제 2단 점프? 근데 이거 두꺼비가 나한테 맡아달라고 보관해달라 그랬는데 이거 홀라당 써도 되는.. 와, 뭐지?
요. 요. 강렬한 목걸이. 그리고 이제 아까 거의 사다리 부셔져 있던 것도 갈 수 있죠. 내가 딱히 물건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넘어갑시다. 자, 대단한 움직임이야. 사실 아까는 거짓말이야. 이 위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여기 있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 널 위한 멤버십 카드는 없지만 넌 윗동네 크루의 명예 멤버가 될 거야. 비밀 악수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씨발, 괜히 온 것 같은데. 잠겨있네요. 헉, 뭐야 이거. 뭔가 튀어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네. 기대했는데. 배에 풀서비스 주방이 없구나. 주방을 갖추면 다시 와줘. 너에게 홍보할 게 하나 있거든. 어? 뭐 주방도 업그레이드가 되나보다. 어? 이거 왜 안 먹어지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밖에서 와야 되나? 오, 씨앗이네? 누나가 자꾸 돈을 빌려달래.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날 털어달라고 해야 하나? 흠, 그냥 누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 어? 얘 동료인가 보다. 뭐? 오, 깜짝 놀랐네. 저 고양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대퍼딜? 어? 어떻게 알지 얘를? 어? 내가 널 구하러 왔다고? 아이! 아니 아니 난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내 허락 따위는 필요 없었겠죠? 오케이. 아니 씨발, 선생님을 배에 실어버렸네. 뭐야 졸라 귀여워.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아니 그니까 말이야, 무슨 우리가 동물농장도 아니고 갑자기 식구가 늘었어. 손모씨앗 맞아 이거? 넌 뭔데? 아 예. 날 봐, 벌써 피어나고 있지 않니? 뭐지? 뱀인가? 뱀이네. 야야, 두꺼비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 배고파서 단순하구나. 난 정말 바보 같다니까. 배에 화초가 부족하다고 너를 질책할 뻔했어. 근데 이거 봐, 벌써 이렇게 멋진 정원을 꾸며놓다니. 넌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거야 스텔라. 그렇다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아, 대가리 아파. 난 항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 사랑한 사랑의 전도사였다.
너도 알듯 정원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거울이야. 그 어느 때보다도 명징한 사실이지. 섬에서 외로울 때면 꽃의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 내 생각대로 꽃이 훨씬 왕성하게 자라지 뭐니. 시행착오를 통해 짤막한 노래를 하나 쓰게 됐어. 아닌데요. 그 욕을 한 양파가 더 잘 자란다 그러던데요. 노래를 불러주는 기능이 생겼네. 기다려봐. 내 장어 튀김. 이상하다. 난 분명히 장어를 넣은 것 같은데. 야, 내 장어가 왜 생선 두 마리가 됐어? 아이씨. 아, 또 선생님 또 오셨네 또. 아, 이걸 또 보러 오셨네. 아, 골치 아프네.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저 선생님 뱀이라서 가만히 못 있는 거라니까. 와, 뒤에 식물 자라는 거 보이니? 잠깐만, 이거 다 자랄 때까지 하는 건가? 중간에 멈춰도 돼요? 뭔가 중간에 멈추는 게 지는 기분이 들지? 지고 싶지 않은데. 후! 내가 이겼다. 네가 멈춘 거야. 손무. 자, 과연 500원 주고 산 열매. 오! 귀중한 반지 뭐야? 이게 만약 500원 이상이다? 하나 더 사옵니다. 나한테 선물 준대요. 오볼. 아, 이렇게 애들을 구할 때마다 오볼을 하나씩 주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네요. 잊고 있는 게 있었어. 다음 오볼은 몇 개가 필요한지 안 봤어. 끝났어.
이걸 안 먹을 뻔했잖아. 자, 그러면은 내일 어디로 갈지 보고. 아,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네. 요리 해놓고 가야겠다. 잡시다. 고양이 안구자네. 아니, 인간적으로 배 너무 이쁜데요 지금? 또 슬슬 배가 고프시겠지? 뭘 잘했어? 배를 띄울 수가 있다는 게 뭔 말이야? 예, 아, 슬슬 불만이 터져 나오는구나. 아, 예. 아, 불평하는 거 아니고? 아, 예. 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시구나.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그 외에는 오두마? 예. 아, 개인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 너는 팝콘이나 먹어. 안아줄게. 기분이 어때? 오케이. 피부로 비를 느끼는 것을 사랑함. 비를 종종 맞춰줘야 되는구나. 커다란 뱀과 위협적인 암초와 썩은 과일이 나왔어. 너와 다른 승객들과 함께한 이후로 꿈도 점점 선명해지는구나. 아무튼 난 이제 내 꿈이 환영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 내 선실에 있는 지도를 보고 있었어. 내 눈이 계속 한 점을 끌리게 표시해뒀지. 거기에 가야 할 것 같다.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 왜 기분이 안 좋아? 밥? 너 혹시 팝콘 먹니? 아, 오케이. 팝콘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네요. 그리고 아까 저 두꺼비가 뭔가 농사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었나? 잘못 봤나? 아, 잠깐, 농사는 뱀이 해주나? 나 부르지 마. 바빠. 점점 물을 줘야 할 게 많아지네. 이상하다. 점점 내가 왜 왜 내가 잡부가 된 것 같지? 밥하고 요리하고 물 주고 뭐지? 이상하다. 기분 탓이겠죠? 여기를 가자고 하는 것 같네요. 서경 여기. 여기랑 나머지 그냥 뭐 재료 파밍이네요. 온 김에 오른쪽에 있는 재료 파밍하고 가지 뭐. 불만 없지 다들? 네베야.